아니, 이거 했어?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승민이 질문이라고. 1차 방정식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의 그래프와 x축 y축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y는 as 이거 똑같이 할까? 얘도 y는 어떻게 돼? 아니 뭐 y는이야 무슨 유치하게. x좌편 얼마냐? 하나 x좌편? 2 2죠? y좌편? y좌편? 6 이렇게 나와버리네? 네. 이해 가요 안 가요? 그럼 좌표 표면 열어놓고서 그리면 x가 얼마? 2 그 다음 y는 하나 둘 셋 그 다음 2 6 된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을 열 거야. 이해 가요? 근데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 y는 a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우상향돼 있죠. 조건 잘 파악해. 네. 얘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얘가 넓이를 몇 등분한다고? 2등분. 등분하게 된다. 그럼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? 하나, 둘, 6. 셋, 6이지. 그럼 하나 더 넓이가 여기 얼마? 3 나와야 되잖아. 그렇지? 그래서 F점들을 접근할 수 있지만 점점 얼마나? 1,3. 그렇지. 그렇게 연습하면 돼. 2등분하면 1,3이야. 복구 됐다고. 얘가 1,3을 어디다 넣어버려? 여기요. 여기다 넣어버리면 A값 나오죠. A는 얼마? 3. 이렇게 볼 수 있어. 만약에 이걸 쓰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? 쓰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없겠지만 얘를 넓이를 3이라고 잡고 얘 넓이가 얘 길이가 얼마야? 2고 얘 높이가 얼마야 돼? 계산해서 그걸 하면 되는 거야. 얘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친구들한테